이제 10월 말인데 이제 11월이 되면 될수록 날씨 점점 추워지겠죠. 그때 이제 방어의 기름기가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방어가 기름져지고 맛있다는 소리인데요. 방어의 오늘 시세는 키로에 2만원, 18,000원에서 2만원, 대방어는 25,000원까지 받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조금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어회를 이제 1kg 잡으면 살수율이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이거 가격은 얼마 받아야 되는지 하는데, 제가 이걸 직접 잡고 썰어서 이제 1kg에 2만원이면 이만큼의 회가 나온다는 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방어 눈이 있고요. 눈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요 선이 있어요. 요거. 요거랑 삼각형을 그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여기에 이렇게 만져보면 뼈가 있어요. 여기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뼈가 있고, 뼈 바로 위에 여기 뼈가 있고요. 뼈 바로 위에 여기 삼각형의 꼭지점 여기를 누르는데요. 수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뇌가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약간 45도로 누르는 겁니다. 이거 사드락 떨어진데 누르면 자, 그 다음에 칼을 이용해서 여기 아가미를 보면 이 아가미 안쪽에, 아가미 뒤쪽에 흰색 막, 아가미 쪽의 막을 칼로 쭉 찔러줍니다. 딱 찔러주면 뼈 옆에 동맥 혈관이 있거든요. 거기를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꼬리도 여기 방어 꼬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부분을 칼로 잘라주면 됩니다. 이거 쭉 나오죠, 이게. 그래서 요 위에가 신경구멍, 밑에가 동맥혈관. 그 다음에 이제 철사 같은 걸로 한번 신경구멍을 찔러주면 돼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신경구멍. 이렇게 되면 이 척추 신경이 다 파괴가 돼서 얘가 죽습니다. 완전히.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 노즐을 이용해서 여기 먼저 신경구멍에 넣고, 네. 보이세요? 나온 거? 여기 신경이 나온 거. 이 신경이 뽑힌 거예요, 수압으로. 동맥혈관 부분에도 넣어서 물을 흘려보내줍니다. 이렇게 흘려보내주면 이제 피가 여기 이렇게 쭉 흘렀거든요. 여기 물이 이제 피가 이제 차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아가미 쪽 찌른 쪽에다가 호스를 넣어서 물을 이렇게 뺄 겁니다. 이렇게 피가 나오다가 이제 깨끗한 물이 나와서.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계속하면 여기 살 안에 물이 다 차올라서 나중에는 그냥 회에 물맛 같은 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뭔가 물에 뿌운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그렇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안에 일단 물이 한번 지나가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서 한번 모세혈관 쪽으로 쫙 퍼졌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물이 점점 빠질 겁니다. 나중엔 이렇게 세워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가미랑 내장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자르고, 요 안쪽. 요 안쪽도 하고. 이렇게 잘라주면. 쭉 나오고. 이거는 방어 심장. 손꼽에 칼 넣어서 이 라인 그대로 타고 가고 쭉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칼 넣어서 잘라줍니다. 내장이죠. 내장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막도 중요하거든요. 이 막 안쪽에 피가 이렇게 또 있어요. 이 피덩어리가 있는데 이것도 제거해 줍니다. 칼로 긁어 가지고 막 잘라 주시고 자, 이렇게 피들이 깨끗하게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꼬리 쪽에서 이렇게 물을 빼면 또 안에 피가 있는 게 나와요. 피가 또 나옵니다. 안에 있던 피가 쭉 나와요. 자, 이러면 끝. 자, 원래는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한 10분만 있으면 이 또 있던 피들이 조금 내려와요. 중력에 의해서 조금씩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방어에 피가 많아서 피를 잘 빼줘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10분 정도만 이렇게 세워 놓을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침후투 방식으로 손질하는 건 끝났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서 침후투 방식으로 손질 후 통으로 보내달라 원하시는 손님들은 이 상태로 갑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손질된 상태 그대로 가는 거고요. 여기 안에는 키친타올을 넣어서 혹시나 또 피가 나오거나 물기가 나올 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을 거고요. 겉에는 그린 파츠랑 해동지를 이용해서 물기가 없도록 해서 랩핑을 한 후에 잘 포장한 다음에 아이스박스에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물 그대로를 원하는 손님들은 직접 자기가 이 통 숙성을 더 오래 하시던가 아니면 직접 이제 손질을 해서 떠먹을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통으로 원하시는 손님들한테는 조금 더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요 아가미 살까지는 안 하거든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는데 저희는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미 살까지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잘라야 좀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뼈 마디마디 보이죠? 여기를 잘라야 잘립니다. 여기는 절대 칼질해도 안 잘려요. 그래서 여기 마디 타고 이렇게
잘라주고 한 번 더 씻고. 이제 피 빼는 게 진짜 중요해가지고 여기도 모세혈관 있어요. 이 뱃살 쪽에도 쭉 눌러서 한 번씩 빼주면 좋아요. 쭉 쭉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이쪽 부분에 피가 거의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피를 제대로 안 빼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칼질 하는 순간 피 흥건하고 하는데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죠. 피가 없죠. 이쪽 살 이렇게 날려주고. 이거 드시고 가. 이렇게 뱃살, 이렇게 등살, 혈압류 쪽. 이렇게 해서 한 410g 정도 넣어 봤는데요, 방어는 살수율이 40에서 45% 정도 돼요. 그래서 1kg를 잡으면 400g에서 450g까지 나오는데 거의 보수적으로 한 400g 40%를 측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1kg의 현재 시세가 2만원이라고 하면 1kg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큼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400g, 410g. 그래서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태양산 여기 오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량이 이만큼 나온다는 걸 알려드렸고요. 요거는 지금 중방어를 잡은 거고, 중방어에도 뱃살과 이렇게 사이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뱃살, 등살, 그 다음에 배꼽살, 사이살까지 골고루 이렇게 썰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방어 1kg를 잡았을 때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렸고요.
혹시나 동문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수산시장 아니면 횟집에 가셨어도 마찬가지예요. 살수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1kg 잡으면 요 정도 나온다는 거 눈대중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 알겠죠. 그래서 이만큼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방어철이 다가오는데 방어 사실 때 꼭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